빛나온다. 와, 들어왔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잠깐 공카 채팅을 했었는데, 공카 채팅에서 이제 단짝분들이 V앱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V앱을 켰는데요. 아까 100분, 오, 100분이 넘으셨다. 아까 채팅에 있으셨던 분들은 다 오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랜만이죠. 개인 V앱은. 저도 오랜만이라서 지금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마가 너무 빛나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아, 생일 진짜 많이 축하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계속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 생일이에요? 생일이신 분 있대요. 저랑 같은 날이에요. 생일 축하드려요. 와우, 오메데또.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가 뭐였지 이거? 제가 오늘 4월 30일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을 제가 생일로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하네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아, 네, 그거 저, 그, 여기에 컵홀더 그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몰래 이제 그냥 혼자 카페에 갔는데, 이제 그렇게 돼. 오늘 치킨 먹었어요. 오, 제 생일을 대신해서 단짝분들이 맛있는 걸 많이 드셔주신 거죠? 역시. 저는 미역국 못 먹었어요, 아직. 엄마 아빠한테 어저께 딱 이제 생일 지나고 생일 딱 되자마자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감성 문자를 보냈는데 카톡을 이제 연락을 보냈어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자라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자 라고 보냈는데 엄마가 미역국 못 해준 게 제일 아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는 미미가 미역국 해줬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고맙게도. 멤버들 선물 뭐 받았어요? 저 아까 채팅에서도 잠깐 말했는데 어저께 소희랑 혜빈이랑 같이 공연 보고 왔거든요. 소희가 이제 생일 선물로 보여준 건 아니지만은 지인 찬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노리플라이 누님들의 그 콘서트를 보고 왔는데 네. 선물 같다고 제가 계속 소희한테 그랬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크게 줄 게 있어? 이러면서 고맙다고 하고 어저께 공연 잘 보고 왔습니다. 정말 어제 밤부터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생일 미리 축하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영이가 12시 되자마자 이제 선물하고 편지 줬어요. 귀여운 나영이 저한테 편지에 투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오늘만은 170인 하나띠 그리고 프롬에다가 진짜 170 키 이거 썼어요. 신보라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공카 채팅에서 오늘 좀 생일이라서 기분 내려고 꾸몄는데 부담스러울까봐 브이앱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했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공주님 같은 귀걸이도 했다고요, 오늘. 멤버들하고 파티했어요. 멤버들이 케이크 그거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사무실 이렇게 딱 지문 찍고 들어가는데 1층에서부터 노래를 크게 불러줬더라고요. 영상도 찍어주고 나훈이가. 어우,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생일빵? 생일빵? 여러분, 단짝분들이 정말 축하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어저께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4월 시작할 때부터 축하해주셔서 이제 너가 태어난 달이라서 4월이 너무 기대돼라고 하셨었는데 4월 잘 보내셨는지 잘 보내셨겠죠? 우왕, 네, 맞아요. 저 이제 26살이죠. 만 25세. 그래서 오늘 좀 으른으른하게 입지 않았나요? 오늘 좀 으른 보러 갔죠? 제가 안 그래도 아는 동생한테 생일 축하 받아서 나 이제 어른이야 어른 보라지 이랬더니 어른 하는 게 사실은 더 애라고 아직 철들라만 참 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저녁 대신에 오늘 생일이라서 또 이제 케이크를 먹어야 되잖아요. 케이크를 이제 먹으려고 제가 원래는 오늘 하루 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저는 축하를 저한테 아직 안 해줘서 자축해야지 하고서 케이크를 뭘사 먹을까 했었는데 오늘 공카 채팅하러 왔더니 저희 이렇게 또 브이앱 해주시는 우리 팬마케팅 팀 분들이 저에게 케이크를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케이크를 이제 먹어볼까 합니다. 케이크를 가져올게요, 여러분. 사실은 짜자잔. 이거 봐요. 여기에 사실 이렇게 카드도 써주셔도 돼. 제가 아직 못 읽었어요. 이따가 혼자 읽으려고요. 케이크가 뭘지 볼까요? 아니요, 혼자 할수 있습니다. 먹방인가요? 생각지도 못하게 먹방하게 됐어요. 좋으시죠? 대박. 아니, 이렇게. 다들 궁금하다, 궁금해. 궁금하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자, 요거 보시라. 짠짜잔. 케이크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트, 복숭아 같이 생긴 하트 케이크랑 크림, 오레오는 아닌 것 같고, 진주가 박혀있는 진주 같이 생긴 케이크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초도 있어요. 해야죠. 뭐 하나만 할까요? 전 하나니까 하나만 할게요. 잠깐만.
왜냐면은 케이크가 두 개인데 한 곳에만 꽂을 수 없으니까 두 개 꽂아서 결국 두 개. 셀프로 지금. 어? 초는 있는데 촛불이 없어요, 여러분. 네? 아, 불이 없나요? 불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불이 나오는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 불 없어요. 어떡해. 이게 뭐야. 나 자축하려고 그랬는데. 불이 없잖아. 불 좀. 불. CG 해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들 착한 사람들이니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그 불 상상하시고, 저 자축하는데 이제 이렇게 랜선 파티 하는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이렇게 세워두고. 자, 여기 케이크가 있다. 여기 케이크다. 이거 잠깐 뺄까요? 아, 이렇게 됐다. 여러분 좀 어지럽죠? 1분만 참으세요. 노래만 부를게요. 예. 5, 6.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라에 생일 축하합니다. 엄청난 생일 파티였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네 2천 분이 넘으시는 이 축하 속에서 제가 이렇게 생일을 또 축하받아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어, 노래 불러주시는 거 봐. 감사합니다. 이제 먹어볼까요? 과연. 소원 뭐 빌었어요?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 잠시만. 이게 봐봐요. 대박이죠? 뭐지 이게? 크림에 카스테 사례가 들려가지고 완전 맛있겠죠? So pretty. 케이크가 정말 프리리해요. 어피치 엉덩이요?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먹기 전에 여러분 미미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케이크! 우와 진짜 맛있어요. 충추더 격. 우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대박일세. 떨어뜨렸어요. 볼래요? 그녀의 따다단. 아이고.
여러분 오늘 왜 이러냐고 도핑 테스트라뇨. 이 네, 치우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아이고. 아, 재밌다. 너무 맛있어서 기분이 업됐어요. 제가 옛날에는 먹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도 막 먹을 거에 욕심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먹었을 때 기분이 좋다는 건 뭔지 알 것 같아요. 먹으면은 몸이 막 움직이면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 폭풍 같다. 아, 상큼해. 내 기분처럼 너무 상큼해요, 케이크가. 여러분, 다들 머피츠 엉덩이 잔혹사. 야, 저분 개그코드 나랑 맞으시네. 저 지금 케이크 먹고 있어요. Yeah. 맛있어요. 케이크 줄까요? 케이크 달라는 분들이 많으시네. 자, 여러분들도 한 입. 오늘 진짜 신난 날 우리 보라. 여러분, 이게 채팅이지만 뭔가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재밌어요. 아니에요. 무슨 음주 라이브예요. 음주 안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마침 또 제 생일이 월요일이고 제가 더부츠 활동 때 계속 월요일, 여러분들의 월요일을 항상 응원했었는데 월요일은 나의 것. 여러분들 월요일 어떻게 보냈어요? 음주 안 했고요. 라떼 마셨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시험 봤어요. 오늘 아 시험 기간이다요. 이거요? 이거 하고 있으면 귀 안 아프냐고요? 아프진 않은데 그럼 뺄까요? 갑자기 허전해 보이는데 기분 탓이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한테 우리 단짝분들 그리고 우리 또 저 하나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뽀롱이 분들이 제 셀카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죄송해요. 뭐 좀 먹고 케이크에 술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이걸 준비해 주실 때 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뜬 사진 봤어요? 하얀 모자 쓰고 그거 찍을 때는 사실 생일이 막상 아니라서 막 생일이 되면 기분이 좋을까? 이랬는데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뽀롱이 분들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했는데 선물을 딱히 드릴 건 없어서 그냥 제 마음과 제가 그동안 올렸던 셀카 말고 과거 사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과거 사진까지는 아닌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렸던 사진 보여드릴까요 지금. 갑작스럽죠?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휴가, 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 친구 우디, 우디랑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를 막 나중에 인스타나 SNS에 올릴 생각은 없어요. 뭔가 올리고 싶은데 약간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참 저희 올림픽 할때 받았었는데.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제가 정말 좋아해가지고 봤던 건데. 아시죠? 그리고 이거 봐요. 여기 또 있다니까요. 혜빈이랑 마트 갔을 때. 여기 뒤에 혜빈이에요. 혜빈이. 헤비. 여러분, 마지막 사진 하나 공개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미꼬를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하미꼬 사진 하나 제가 풀겠습니다. 짜자잔. 이게 벌써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이렇게 시간이 갑자기 찾았죠? 여러분, 난 아까 전에 공카 채팅을 하셨는데 하다가 V앱을 켰잖아요. 그래서 채팅도 마저 해볼까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채팅하면서 V앱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키 차이가 저렇게? 제가 숙였어요. 그래서 채팅을 하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따다당. 잠깐만. 잘 보이시죠? 이제 채팅을 해볼 건데요. 뭐다냐, 비밀번호를 아까는 SNS를 통해서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할 수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제가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할까요? 지금 V앱 보시느라고 공카 채팅 동시에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데이 강추. 하나데이 축하해줄 잔짝방 비공개. 몇 분 할까요? 50분? 100분? 50분?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뭘로 할까? 잠시만요. 계산기 한번 켤게요. 독수리타법 아니에요.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계산기를 다들 켜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자, 50명 해야겠다. 자, 구구단의 데뷔일 플러스 하나의 생일입니다.
총 4글자예요. 벌써 들어오고 계셔. 우와, 나 지금 초크한 것 같다, 그쵸? 하트 눌러야지. 데뷔 1 플러스 하나 생일이에요, 여러분. 벌써 다쳤어요. 여기에 지금 브이앱 하시는 분들 없겠죠? 잠시만, 잠시만. 일단 할게. 글씨체를 바꾸고, 보라색 글씨를 만든다. 에? 비번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지? 나 비번했는데? 비번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분들이 진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있어요. 아, 비번 있대요. 비번 안 치고 들어오신 분들 뭐지? 짱인데 선택받으신 분들이네. 비번 뭐예요? 9구단 데뷔 1 플러스 카나 생일. 여러분 혹시 말해 주세요. 만약에 50분이 지금 해 주셨는데 구입하느라고 말못했다. 그 멀티가 만약에 100분에 하는 게 낫다라고 해주시면은 브이앱 세팅으로 말해주세요. 그럼 100분으로 다시 바꿀게요. 동시에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이 각도를 제 이마를 보셔야 되죠. 하필 또 저는 마침 이쪽이 가르마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방이 차버렸다. 100명 할까요, 여러분? 뒤에 댓글로 100명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야, 여기서는 또. 여러분, 단짝분들도 멀티가 힘드시다고. 그러면 아쉽지만 채팅은 50분 내서, 왜냐면 100분을 하니까 렉이 너무 심하셨다고 말했어요. 멀티 중입니다. 여러분, 뭐 더부츠 끝나고 사실 이렇게 소통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렵네. 소통하기가 어려웠는데, 하고 싶었던 말이나 궁금한 거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요즘에 이제 연습하고 레슨 받고,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피아노 이거 끝나고 피아노 연습 좀 잠깐 하고 레슨 해야 되는데, 또 피아노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비행기 띄워주셔서 피아노 그동안 왜안 했냐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또 어깨가 막 이렇게 으쓱으쓱해서 맨날 피아노 연습하고 있습니다. 무릎 반주 배우고 있어요. 오타 장인이래요. 아니, 그제 무릎 말고 아이유 선배님 무릎이요. 브이앱이 조금 더 느리게 나오네요. 언니 생일 광고 봤어요. 생일 광고 봤어요. 아직 압구정은 못 받았는데. 생일 광고랑 사진 찍었어요. 보여드릴까요? 근데
브이앱으로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멀티 가능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었어요. 없네. 뭐지? 찍었는데 없어졌어. 없어졌나 봐요. 저장을 안 했나? 여러분, 슬픈 소식입니다. 사진이 없습니다. 찍어서 제 친구 폰에만 있나봐요. 뚜루뚜. 세상에나. 채팅 너무 빨라요. 채팅 빨라요? 제가 말하면서 하니까 일석이조. 타자 굉장히 빨라요. 맞아요. 제가 게임을 많이 해서 엄근진이 뭐예요? 뭔가 엄지 같은데? 엄근진 엄지 같은 건가? 아, 엄격 그놈 진지? 엄격 그놈 진지? 엄지래. 어, 부끄러워. 우리 단짝 꼬롱이분들 오늘 저랑 함께 한 몇 시부터 됐죠? 한, 거의 한 시간 넘었나요? 톤 뭐야? 어떠셨어요? 안 가요. 그냥 분위기 잡아봤어요. 왜 뽀롱이냐고요? 그러게 왜 뽀롱이로 했을까요? 분명 제가 하긴 했는데 일단 대부분 뽀롱해서 기분이 나빠요. 뽀롱이의 숨은 뜻을 단짝분이 찾아주셨어요. 뭐라 민다리? 생일날 좋은 날이 있어요? 보라 목소리 들으면서 채타니까 좋다요. 뽀롱이라는 뭐예요? 뽀롱이라니까? 반갑어요. 저와 함께하는 뽀롱이들은 다 같은 뽀롱입니다. 어, 맞습니다. 수평적 구조. 제가 바로 원하는 언니 마피아 브이앱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마피아 브이앱 하면은 큰일 나요. 네, 맞아요. 아, 여러분들 편지 보내주신 거 정말 잘 읽고 있어요. 그리고 생일 선물도 정말 많이 받았고 잘 받았어요. 편지도 응?
멤버들이랑 봄나들이 가서 브이앱 해주세요. 근데 요즘엔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아 어딜 가지를 못하겠어요. 맞아요, 미세먼지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보름단 X 보름이 오 날씨가 너무 좋아 네가 좋은가. 저도 이거 맨날 그 노래로 거리가 느껴지는데 제 노래 맨날 불러요. 어떻게 녹음한 OST인데 바람이 너무 좋아 아니 네가 좋은 건가 다 젖히면서 내 맘속에 울리는 이라고 적었어. 달콤한 알람 소리 love you. OST 퀸 하자 보라야. 감사합니다. 저 다 해도 되죠? 우리 반짝 허락하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OST 퀸 언젠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또 전지전능하신 보호하사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고 미입으로 갈까봐요. 도저히 멀티 못하겠어. 이건 소위 말투. 바이바이. 밖에 나갑시다. 예스. 여러분. 됐다. 내 채팅을 뭐하는 중 그 돌리느라고요 채팅을 짧게 했었는데요. 네, 이제 멀티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브이앱으로 다시 왔어요. 보라 나가니까 순식간에 다 나감. 가만 가만 여기로 오세요. 복귀했어. 못 돌아갔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커피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라떼요. 라떼. 채팅 종료하니까 브이앱 댓글이 빨라졌어. 오늘 하루 뭐 해요? 오늘
V앱 했고 이제 공카 채팅 단짝분들하고 했고 이따가 피아노 레슨을 하고 생일 마무리를 이제 하겠죠? 어이 다이스키 아따시모 귀걸이 블링블링 와 오늘 으른 보라 같은 느낌 어땠을까잉? 어때요? 오늘 으른 같죠? 피아노 잘 치냐고요? 제가 반주 배우는 거는 처음이라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습하고 있어요 열심히 재밌어요 잘하지 않아요? 보라 으른 하네 피아노 쳐줘 다음에 몇 년 뒤 되는 거 아니에요? 멤버들하고 뭐 했어요? 미미가 놀아줬고요. 미나가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고. 언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생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영이가 편지랑 선물을 줬고요. 혜빈이는 뭐 항상 저에게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도 다 챙겨줬습니다. 셀리가 저한테 그거 해줬어요. 주니 시엔닝 콰일러 맞나? 그거 해줬어요. 최근에 본 영화 여러분 저 어벤져스 봤어요. 제가 또 마블 영화 진짜 엄청 보거든요. 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거 다 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그 정도 매너는 있다고요. 허무하지 않아요. 전 마블을 믿습니다. 내년에 또 나온다니까. 2019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전 빨리 27살이 되고 싶어요. 어벤져스 봐야 되니까. 하, 여러분 이제 V앱도 수루수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댓글만 몇 개 읽고서 이제 생일 자축했던 거를 이제 다시 현실로 울지마 제가 시력 렌즈 아니에요 저 원래 렌즈를 안 끼는데 눈 되게 좋거든요 2.0, 1.5예요 근데 네 그랬어요 하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가볼게요 스루스루는 스루스루고 소로소로는 소로소로했죠 여러분 우리 단짝들 오늘 정말 생일 많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이 기운을 여러분들 즐겁게 유지하고 굿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저 더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자랑스럽고 빛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우리 단짝 뽀롱이들 안녕 갈게요 안녕 다들 나가라